아, 지금 이제 비행기 떨어져 있다고. 아. Protect yourself from the enemy. Follow my instructions. Touch gloves and let's do this. 나 오늘 저하고 서로 주고 받고. 자, 오늘 100만 불 토너먼트 예선 세 장의 카드 가운데 두 장의 주인공을 가려줬고 남아 있는 한 장의 카드를 남이 쳤냐, 덤산 터치냐. 5분 3라운드 1라운드가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로드에프스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 남이철의 복귀전입니다. 흰색 트렁크 브라질의 톰산토스. 자, 남이철은 신중하게 일단 상대를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을 한번 가볍게 올려받은 남이철입니다. 처럼 스타일을 파악하기 힘드네요, 톰산토스. 자, 일단 이제 한번 스트레이트 왼팔 한번 뻗어봤습니다. 결정타를 잘 쓰라고 하는 타입이긴 한데, 저렇게 몸 움직임이 부드러운 선수들은 해피 같은 거예요. 아마 지금 남희철 선수도 이동기업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생각나고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알죠. 스타일이 좀 명확히 좀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희철 선수는 조금 이제 왔다 싶으면은 마음껏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자, 테크 들어갑니다. 일단 두 선수가 드디어 처음으로 부여가 났습니다. 싱글렉을 가볍게 끌어올려서 그냥 그룹으로 크런치를 만들어내죠. 네. 머리 싸움에서 산토스 안 죽이고요. 예. 니킥 갑니다. 아, 니킥 시도. 나이트. 펀치를 퍼붓기 시작하는 톰 산토스. 여기에 남이철도 맞받아 쳤습니다. 프라프라 가지 않습니다. 프런트킥. 남이철 선수는 원래가 이제 싱글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그 그라운드 데려가서 파운딩을 참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이긴 한데 듀티 복싱도 잘하죠. 지금 그게 사실은 다 실패됐습니다. 네네. 싱글렉 실패했고 그 다음에 펜스 싸움 실패했고 오히려 니키 킬도 맞을 뻔했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다시 또 약간은 좀 소강 상태로 서로 이제 감독이랑 한 차례씩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잔잔한 지금 뭔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톰산토스와 남이철 막아내면서 왼팔 먹고 있는 톰산토스. 톰산토스도 움직임이 나빠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실수를 깨내는 랩트 크게 남이철의 랩트. 야, 데미지 먹었습니다. 라이트 톰산토스 네킥 남이철 좋아요. 남이철 퍼붓습니다. 바로 남이철의 모습 그라운드 넘어갑니다. 톰산토스가 약간의 데미지를 얻어쳐 주고 그렇습니다. 예. 특유의 조금 하나 받으면서 흔들흔들했죠. 예. 남이철은 타격을 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자기 스타일대로 그라운드에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남이철도 뭐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좀 방어하기 급급한 지금 산토스의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한 손을 오버홀으로 잡고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이철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선수예요. 예. 일단 압박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로도 치고 머리로도, 머리로도 상대방 굉장히 컨트롤 잘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팔을 이렇게 지금 뭐 통상통상 잡았다 하더라도 저거는 빼는 건 좀 쉬워요. 아직까지는 일단 팔이 자유롭지만은 않은 지금 남이철 선수인데요. 사이드를 좀 방향을 좀 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통수는 브라질리안이긴 하지만 주짓수보다는 무이타이 베이스거든요. 여기서 마땅히 좀 날카로운 주짓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왼팔로 오른팔로 밀어넣고 이제 파운딩 시도하고 있는 남이철. 하지만 결정기는 피해갑니다. 햄머링이라든지 파운딩은 허락을 하자고 따끈한 쪽 고착 상태를 만들어서 아마 스탠딩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텐데 일단 좀 회복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지금 크로스 가드까지 잡았습니다. 산토스도 일단 방어하는 그 노래라면 지금 충분히 좀 받고 있고요. 반등 퍼붓습니다. 남이철 밀어붙입니다. 남이철 머리 고정시키려고 때려버리니까 순식간 다리가 잠깐 풀렸는데 다시 잠궜습니다. 다시 파운딩. 파운딩 시간은 약 1분 10여 초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좋습니다. 남이철 들어가고 있어요.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무차별하게 강하게 퍼붓습니다. 밑에서 같이 치고 보기로 하네요. 자, 산토스 좀 반응을 합니다만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더욱더 강렬해져가는 한테포 쉬어가고 있는 남이철입니다. 남이철은 여기서 가드 패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공격을 내는 편이지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랑 것처럼 패스하고 하프 가드 가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톰 산토스도 대단한 게 친구가 같이 못받아 그러게요.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일단 산토스도 이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님을 지금 충분히 내용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잡고 하이가드로 올라옵니다만은 남이철이 그걸 당하는 선수는 아니고 자, 내려 찍었어요. 시간은 20여 초.
산토스는 이제 버텨내기 위한 남아있는 시간을 좀 버텨내야 합니다. 여기서 힘싸움에서도 남시 누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차분하네요. 네. 네. 그리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 하체가 중이 들어가나요? 힘을 좀 들어가는데 한발정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산토스도 좀 빠르게 되고 있어요. 예. 홀드로 바꾸고 싶을 텐데. 예. 그냥, 예.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는 완전한 완벽한 예. 남이철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타격전에서 승부를 봤기 때문에 쉽게 그라운드로 갔고 그라운드에서도 계속해서 상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요. 아, 정말 화끈한 남이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그 모습을 네.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뭐 넘버 시리즈 38라운드 처음으로 2라운드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다리가 흔들흔들 하죠. 여기서 니킥 맞고 예. 좀 더 데미지를 얻었고요. 예. 여기서 필사적으로 버티기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남이철 선수가 예. 물론 택다운도 괜찮았습니다만, 타격전 더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아. 하지만 남이철도 안전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예. 들어갔어요. 여기에 예.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면서 다리가 흔들흔들 했죠. 아. 여기서 이제 같이 막 맞받아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경기 종료 얼마 안 놔두고 실패해도 되는 시점에서 예. 힐 훅 들어갑니다만은 먼저 눈치를 채고 빨리 더 돌아버렸죠. 예. 자, 정말 아주 뭐 차분한 공백기가 뭐 예.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노련한 경기 운영을 남이철 선수가 1라운드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량 면에서는 충분히 확인했는데 예. 이제 체력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톰 산토스는 혼쭐이 났죠. 예. 산토스도 이제는 좀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아주 제대로 된 남이철의 맛을 봤습니다. 두 선수에게 이제 분명히 1라운드 때 허비했던 그 체력적인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왼팔 1라운드 초반과 비슷하게 먼저 뻗어보고 있는 톰 산토스. 프론트킥. 톰 산토스는 펀치도 펀치인데 제가 봤을 때 접근했을 때 니킥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 페이지를 한 바퀴 이제 크게 돌고 있는 남이철. 톰 산토스는 자기가 풀지는 못하고 상대방이 들어오면 받아치거나 거치게 하고 난 다음에 카운터 먹이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먼저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선에서는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예. 보통 그런 선수들이 택하는 그 옵션이 주로 킥이거든요. 네네. 근데 톰 산토스는 킥도 많이 안 씁니다. 아. 남이철 선수가 조금 엔트를 많이 쓰면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 한번 펀치가 서로 어긋났습니다. 남이철 원투 치면서 빠져나갔고요. 톰 산토스도 보고 있습니다. 예. 레프트 스트레이트. 남이철도 왼팔을 가볍게 날려봅니다. 라이트 크게. 산토스 주먹이 좀 깔끔 따라오는데요. 남이철 체력 저하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예. 가볍게 에이지 못 물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은 선수 머리를 조금 움직이고 영어로 깜빡깜빡 물고 계십니다. 정말 노리고 있습니다. 남은 선수는 제일 편하는 건 싫어요. 태클 해가지고 땅바닥에 데려가는 것 같아요. 큰 스윙 한번 나오네요. 예. 그렇죠. 오른손 살리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퀴즈를 크게 돌고 있는 남이철 쫓아가고 있는 톰 산토스입니다. 잘하고 있죠. 남이철 선수 머물러 있습니다. 네. 피곤하더라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모두 빗나가고 있는 산토스입니다. 2분 30초 2분 아 좋습니다. 자, 예. 자,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2라운드. 자, 톰 산토스도 자기가 너무 안 편해요. 자기가 잼이라든지 다른 걸 조금 하면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예.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인사이드 로키. 자기가 너무 안 풀면 여기는 톰 산토스 입장에서는 접지입니다. 예. 너무 좀 이렇게 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선수 어떻게 해도 나쁘지 않을 테고 스트레스도 나쁘지 않을 테지만 2분전! 윙수다! 그 오른손이 결국은 걸리네요. 지금 정말 사탕만 그 오른손에 결국은 걸립니다. 정말
어떤 선수였는데 그게 하나 좀 적중을 한 것 같은데 남우철 선수가 실은 제가 봤을 때 체력 저하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움직임이 뛰는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네.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왼손에 그림을 준다 준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 로빈 푸시 무대에 필요하게 본인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사계시든 서서요. 직접 그랬죠. 내 경기를 보고 내를 평가해라. 아, 이거는 이게 지금 예. 턱에 꽂혔어요. 그리고 후속타가 또 들어갑니다. 예. 남현진 선수가 안바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입 이렇게 카운터를 늘렸습니다만은 예. 그걸 허락하지는 않고요. 아, 오늘 참 뭐랄까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놓고도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예. 오늘 뭐 김원빈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원빈 선수도 그렇고요. 예. 남우철 선수도. 예. 남우철 선수는 저도 참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선수인데 예. 경기 공백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톰 산토스가 대단한 것이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불과 30시간 전에 브라질에서 건너온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집중력을 끌어내거든요. 이 브라질리안들 확실히 좀 강한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아, 네 번째 경기 복귀전을 또 기대를 했던 우리 팬들 입장에서 더 아쉬울 결과를 수밖에 없었어요. 본 경기는 2라운드 선수. 3분 12초 만에 파운딩에 의한 레프리 스탑 TKO로 블루코너 브라질 톰 산토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브라질의 톰 산토스 쏟아낼 것 같은 아주 포효를 하면서 본인의 승리를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톰 산토스 선수에게 이세재 부여회장 김영철 대표께서 시상하셨습니다. 그런 각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 원정 경기에서 했기 때문에 예. 막 굉장히 스스로도 지금 감정에 빠졌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 이 선수도 이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